돈을 지금 다 묶어놓은 거야? 돈 드릴게요! 돈 드릴게요! 아, 돈 드릴게요! 세상 사고 같아. 내 인생 된 거 같아. 진짜 민우 납치해서 돈 받자고? 진짜 확실히 안 잡히고 돈 받아낼 수 있어? 인질 이기 전에 우리 친구야. 얼마 드리면 돼요? 왜 저만 퇴학을 당해야 되냐고요? 5억 드리면 돼요? 10억 준비하세요. 안 그러면 당신 아들 죽습니다. 의대에서 이런 짓도 가르치냐? 이래서 진짜 낚일 뻔했네. 범죄야. 경찰한테 잡히면 범죄가 되겠지.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.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셨다. 절대 호구가 되지 마. 야, 나 3만 원만 빌려줘. 그리고 어차피 취하면 기억도 못해. 강민이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. 이준성 맞네. 네 싸구려 향수. 넌 내가 호구로 보이냐? 그 누구도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. 수갑 채워서 데려왔다는 남자애들 처음부터 3명 아니었냐고요? 아닌데? 둘인데? 남자애들 셋이 들어가는 거 봤다며. 집안에 있는 건가? 납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.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. CCTV 좀 볼 수 있을까? 제가 볼 때 이놈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놈들이야.